기도드립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해서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지만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시되 한없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겠나이다. 이제 마지막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큰 전쟁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뽑혀서 불려왔으니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서 우리 아버지 뜻에 맞으면 권세를 주시고 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이 될 것인데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고 히브리 11장을 자원 묵상하고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한 사람들 일평생 사탄과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나이다. 우리도 마지막 길에서 산 순교 이 생명 다 바쳐서 붉은 용과 싸우는 백마 용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고난이 유일인 줄 깨닫고 감사함에 갈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대해 이 아침도 계시록 7장을 읽을 때에 본문의 뜻을 바로 알고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입맞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7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은 구원의 목록 혹은 구원의 획득인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총결산입니다. 이날까지는 몸이 죽어 썩었지만은 이 7장에 나오는 계시는 14장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산에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말씀인데 다른 천사가 나오고 내 천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 인이 나오고 또 흰부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 천사는 해석을 주시기를 사례 강국에 갖고 줬습니다. 그게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책을 5장에서 예수님께 넘겨줬거든요. 그 책을 예수님이 인을 떼었어요. 7개 인을 6장에서. 그런데 6장에서 인이 6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은 다른 변론이에요. 6장에서 나오는 목록적 계시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왔는데 멸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1차로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또 이기는 역사가 7장에 입맞는 역사예요.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인데 그 삼위가 다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장 있죠? 도장 있어요? 좀 빌어주시래요? 안 빌어주지. 그 인간 먼저 빌어주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도장도 엄청 큰 도장인데 아무나 안 주지요. 아무나 주면 뭐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아주 고난의 풀무에서 그 다윗왕국의 대표자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하고 고난당한 후하고 달라요. 고난당하기 전에 애기같이 젖먹고 살았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편안해요.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근데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되 이긴 게 왕국이니까 마귀와 싸우려면 고난을 줘야 돼. 이거 고난의 풀부에서 나왔는데 곧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손해래요? 유익이라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편안하게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분재가 있죠. 분재 어디 있나 저쪽에는 분재가요 고생한 나무예요. 분재가 값이 비싸요.
그냥 큰 나무는요, 값이 싸요. 저 월남에서는 나방이라는 나무는요, 3년만 되면 다 커버려요. 그래서 그건 한 싸이에 뭐 200원 안 가요. 근데 저기 저 북쪽에서는 백향목, 북쪽에서 자란 나무는 10년 자라도요, 1m도 못 자라요. 너무 추워서. 그런 나무는 단단하고 비싸요. 그래도 고생 좀 하고 망대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누웠다고 하면 백생 되기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고. 그 고생 좀 하고 망대는 게 좋긴 좋지요. 그렇게 폐일은 하고 본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 공의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분명히 택한 종들에게는 환난의 떡과 고생 물을 줍니다. 근데 선생님은 감추지 않고 나타냅니다. 그 이사야서 따라가려면요. 48장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돼요. 편안한 왕권이 없어요. 세상 왕도요. 상대를 이겨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암살시키고 총으로 쏘고 막 잡아 가두고 옥에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 세상 정권은 쟁탈, 왕권 쟁탈전이거든요. 그 우리 영적도 마귀와 싸우는 전쟁은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기록한 대로 가면 왕이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죄를 쓰는 셈이 열려졌죠. 2000년 동안. 근데 7절부터 보면요. 3분의 1은 버려요. 3분의 2. 그 3분의 1만 남겨놓고 불관에 던져서 발달 볶아요. 그 질이 변해야 돼요. 콩을 볶으면 맛이 다르죠. 생콩과 볶은 콩은 다르잖아요. 냄새도 다른데 맛도 보기도 다른데. 그 성도들은 다 성도가 아니고 왕권 성도 있고 보통 백성 성도 있어요. 7장 9월의 목록이 나와요. 9절 이하는 일반 백성이고 2절에서 8절은 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역적 유다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해서 지금 20세기가 돌아갔는데요. 여기 내 천사가 사대 강국인데 그러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래 10월 24일 날 승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니까 사람 한 마리 죽는다. 1차 전쟁에서 3천만이 사상당했어요. 1914년도에 일어났는데 2차 전쟁은요 38년도 일어나가지고 45년도 끝났는데 6천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3차가 1차 다음에 2차 3차 아닙니까? 3차를 막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창설 기구를 만들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 그때 제일 힘센 나라가 다섯 나라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소련. 이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에요. 그 다섯 나라는 힘센 나라인데 회의하다가 한 사람만 손들어도요. 그 회의가 결정이 안 되는 그런 힘센 나라들인데 194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전쟁이 났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상전쟁이. 그래서 장개석 집하고 머태동 집하고 사돈 집안입니다. 사돈도요. 사상이 다르면 원수래요. 그래서 머태동이가 쫓아내세요. 사돈 집을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그래서 다섯 나라에서 네 나라가 된 거예요. 49년도 12월 달입니다. 근데 네 나라가 될 때, 네 천사가 될 때,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른 천사 예표종이 이내장 목사님인데 49년 4월 22일 날 월남을 했어요. 북한에 살다가 하나님 월남을 시켜서 밤에 자는데 벌떡 일으키면서 입에서 월남! 월남! 이렇게 나온다. 몇 번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대요. 옆에 사람한테. 월남이 뭐냐 물으니까요. 남쪽으로 가란 뜻이래. 그래서 4월 20일 날 왔어요. 근데 오고 50년 6.25 동란이 났단 말이에요. 6.25 동란. 그래서 유엔이 모였단 말이죠. 유엔이. 자, 대한민국에 불법 남침이 왔으니 유엔은 전쟁 맞는 기구니까 우리가 회의하자. 근데 스탈린이가 어제 읽어줬죠. 6.25에 대해서 비밀이, 숨은 비밀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왜 소련 대사가 유엔에 회의 안 갔느냐 하면 미국을 한국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 갔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고 뭐 소련 대사가 뭐 가다가 자동차 고장이 못 갔다 그런 허수문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는 스탈린이가 자기 대사를 안 보냈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이제 중공하고 싸우고 공산주의하고 미국 싸우면은 소련은 뒤에서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런 음모를 꾸몄다 스탈린이가. 근데 스탈린이 죽었잖아요. 그게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마귀 국가도 들어쓰고 또 우상 국가도 들어쓰고 또 물질 국가 부자도 들어쓰고 또 한국도 들어쓰고
근데 축복의 축은 유다기 때문에 한국입니다. 한국 전쟁,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의 축복 같아요. 하늘의 축복이 에덴에 왔는데 에덴은 무너졌으니까 모리아산 왔거든. 모리아산에 나라가 다이란국 유다입니다. 그전에 지중해 시대고 그림자 시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왕입니다.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재림할 때는 동방 땅 그 유다에서 다시 연하라. 그래서 58년 3월 18일 날 소련에서 스탈린이가 죽고 나서 후추오프가 수상이 됐는데 평화공존을 말합니다. 이 평화공존이 거짓이란 것을 가르쳐준 것이 58년 3월 16일부터 17일, 18일, 19일 이래저 목사님 해석을 받아서 계속 해석을. 그래서 내 천사는 사내 강국이다. 다른 천사는 말세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주니까 알 수 있지. 안 주면 모르잖아요. 그 한국의 계시록 주석이 600가지고 세계는 10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참 이상한 책이야. 한 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깨닫느냐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 온 것은 계시록 해석 받을 때 받기 위해서 그때 성경이 내 천사에게 4대 강국 되기 위해서 중국은 희생이 된 거예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 중국은 숫자가 13억 많잖아요. 단일 국가로서.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망했다가 또 71년도 10월 1일부터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시켜줬어요. 16건이나 청원서에도 미국에서 안 받아줬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924재단 학회사가 이루어진 한 게 받아줘가지고 71년도 10월 달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74년도 924재단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자본주의 미국에서 공산당 중공을 미유했는데 왜 받아줬을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중동의 전쟁 난다. 3차 전쟁. 예?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20억 정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무기는 핵 전쟁인데 원자포, 원자총 이렇게 국부적으로 사상 무기가 쓰여지지만은 16장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일거지가 볼 때는 세계가 불바다 됩니다. 그래 그때 입맞은 종들이 불 속에 살아서 역사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이사야 43장에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신창조시켜서 불 속에서도 웃고 춤추고 산다게 만드다. 그것이 보여준 것이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유다 청년들인데 3년 기도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죠. 미리 이행여성한 걸 보여준 것이라요. 그 전 3년 역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시온사상 무장하는 전 3년 역사고 그 전 3년 역사 재단에 왔다면 그 사상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지금 시온은 억울합니다. 짓밟힙니다. 지령입니다. 그런데 사상은 이겨놓고 전형 이겨놓고 그 빼금 다 상처가 나고 부상을 당하고 욕먹고 그슬리고 마귀한테 조롱받지만은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망했습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깨버렸으니까 그 깨는 시간이 6천년 걸리는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6천년은 세 발에 핍니다. 하나님은 6천년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2절에요. 자 바람은 전쟁인데 다니엘 7장도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보니 짐승들이 많이 나왔죠. 바람량 전쟁. 에스겔 1장 4절에 폭풍이 불어지 북쪽에서요.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로스 메세 두발반 고기라 해서요. 공산주의 사명은 전쟁 사명입니다. 불구분말 사명. 그 6장에서 둘째 일등에 불구분말 나왔죠. 칼을 큰 칼과 합평을 지하지요. 그게 공산당 지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스탈린이가 나와서 혁명하고 자기 민족을 잡아먹고 땅 산불이 불태우는 것이 이제 8장의 붉은 말의 정체가 해석이 된 것이 본론적 계시 나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또 봄에 사도요한이가 우리 복을 밤보샘에서 2000년 전을 보았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 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 성신 인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왔어. 자 세계는 지구는 둥글지요. 둥근데 내가 섰는 자리에서 방향이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복의 대표인데 복의 근원인데 하늘의 복을 너의 집으로 통해서 사람이 받는데 너는 동서남북으로 가라고라 했어요. 그걸 봤어요.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 참 동서남북이 널찍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준다 공짜로. 예? 그 레위기 25장에 하나님 땅은 당신 것이와 그의 것이 있고 학교에서 이 장에도 은어금도 아버지 것이와 말씀 공포했어요. 그건 하나님 공포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지. 하나님 틀렸습니다. 돈은 내 돈이고요. 땅만 아버지 땅입니다. 그러니요 허장나 두들기 맞아. 그 땅도 하나님 것이다. 은어금도 하나님 것이다. 그분이 뭐야? 나그네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도 땅에 오셨잖아요. 나그네 길 갔어요. 나는 이 땅에 방 한간도 없다. 나는 유월절 양으로 왔다 간다.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걸어봤다 혼장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독사시키게 됐어요. 나라가 아직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영적 유다가 나오고 영적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럼 해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온 것 처음입니다. 그 이는 심판대 쓰는 것이지 은혜 때는 안 씁니다. 은혜 때는 예수 이름마저 능력합니다. 예수 피만 믿어도 천국 능력이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은 죄만 없으면 들어가거든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지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영육이 살기 때문에 육체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여기 보면 선악가지 흐르겠죠. 항상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쁠 때 덜 있죠. 이 날씨도 보면 구름 끼고 비 올 때는 기분 나쁠 때는 빈대도 구멍 가셨다. 그죠? 비 올 때는 그 날씨로 내가 일하고. 그렇죠? 그 일기도 그렇듯이 영계 세계도 흑암이 마귀가 있는 이상은 마귀가 운동한다. 마귀 활동. 그 마귀 활동이 일곱 머리 국가들. 저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시큰 쓰이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적어도 유다의 땅에 태어나서 유다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세요. 저 애통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이 울고 있죠. 예림의 31장. 나이 왜 울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만 놓으면 마귀가 잡아먹어. 그래서 유다 자식이 바벨론 다 잡혀갔어. 열 지파는 또 아수르 잡혀갔어. 그래서 어머니로서 하늘에서 영으로 보니 밑에 자식들이 다 잡혀가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림을 통해서 야 가서 나이를 좀 달래라. 너무 많이 운다. 그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네 울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최후의 소망을 줄 테니까 네 자녀들이 경대로 돌아온다. 그것이 뭐냐? 새일 창조다. 이렇게 답을 줬단 말이죠. 그게 지금 기독교는 이 땅에 마귀와 싸워도 보면 웃지를 못해요. 혼자는 웃지만은 마귀와 싸울 때는요. 울면서 싸움 울면서. 그리고 애통한 자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예?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원죄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죠. 그 바울도 항상 자기를 쳐서 복자 원인이 뭐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를 괴롭힌 건 누구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옮겨줄 수 없느냐? 옮겨주지. 언제? 새길 말씀 다 새겼어. 그 사도들은 사도기 때문에 원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육이 죽었다 부활할 텐데. 원죄는 육이 죽는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는 육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초막절 여호와의 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바다를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했어요. 그게 다른 천사 힘이 셉니다. 권력이 하늘 권세입니다. 땅에서는 약하지만 하늘에서는 강합니다. 그 천사가 세 종류인데 네 천사 4대 강국은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4대 강국입니다. 그 다른 천사 하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다 가졌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이 하나님이는 학계에서 출발합니다. 다리오 왕 2년 구의사 재단에서 수르바벨을 택해서 인을 삼았습니다. 인으로 택해서 인을 쓰겠답니다. 그 마태 16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선교할 때에 준비된 종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 저 사람이 담대합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도 많습니다. 예수님 택해서요. 호쳇을 엮고. 그냥은 안 되고. 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깎으러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성령께서 시켰죠. 베드로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알고 줬습니다. 예? 그 모세에게 십계명 때 알고 줬습니다. 모세의 성격도 알고 모세 사실을 모세보다 더 잘 아시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맡길만 해 맡겠지. 누가 맡아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택해 쓰는 건 주인의 권리입니다. 권리, 권세. 그럼 시대마다 법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길 힘을 줍니다. 예? 주인이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줘요. 줘서 일을 시킵니다. 또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서 복받은 것이지 주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인을
완전히 의지하세요. 여러분, 서서 가면 힘들지요. 완전히 땅에 드러누워 버리세요. 그러면 힘이 안 됩니다. 밤에 잘때 힘들다니까, 밤에 잘때 땀나죠, 잠자면서. 잘때 땀나는 사람 몸이 병이 있어 땀나는 거고, 땀나다가도 드러누면 땀이 식어집니다. 몸이 식거든요. 우리 신앙세계도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지요. 내 혼자 하락하면 안 됩니다. 안지배가 용수는 같아요. 안지배가 어디 걸어가지 못해 용수다 걸어갑니까? 안지배는 휘체 차를 타야겠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 차를 타고 가야 되지, 내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우리 성가가 보통 성가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 이렇게 불러라. 너 같은 게뭐 한다고? 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들어. 그죠? 100% 순종 못하는 게 이제 마귀한테 문제가 잡히는 거죠. 마귀는 아주 강교합니다. 우리 틈만 나면 막 들어와서 하란 일으킵니다. 그렇게 마귀를 이기는 길은 세계를 말씀 세계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고 말씀은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콩나물을 햇빛에 넣으면 금방 시들죠. 콩나물에 보자기 터프넣죠. 왜 그래요? 그게 폼입니까? 뭐 문제 아닐까봐? 아니에요. 햇빛 볼까봐. 햇빛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지금요, 평신도는 콩나물 실과 같아요. 밖에 나가면 지하실에 그런 게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만세종은 아주 태양빛이 바짝 비쳐가지고 분재같이 막 우필고 막 상처나고 막 그래서 죽진 않습니다. 뭐 번데기같이 말이죠. 주름살 많고 완전히 막 난투비 버려졌습니다. 근데 속은 더 단단해.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는 불타다 나무 장작개비 같다. 그슬리 나무대 같다는 것은 나무는 생나무는 물렁물렁해서 못 씁니다. 그 불에 슬슬 구워가지고 껍데기가 타도록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 벗기면 쇠같이 단단합니다. 특별히 무슨 나무? 참나무, 노가지 나무 이런 나무는 성질이 무른데 불에 구우면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시련의 불에 구워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을 들어보자. 그럼 학계 서가라서가 우리 재단의 출발점인데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진동합니다.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 재림주 만나려면 구의사 재단에 인을 맞아야 된다.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가라 사람 인이 뭐냐? 바로 머리돌이다. 머리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돌입니다. 십자가는 버림을 당했잖아요. 성경대로 3일 동안 무덤에 묻혀있다가 부활하니까 이제 버림돌이 아니고 머리돌이 됐습니다. 그것이 모통이 여기난 돌. 그래서 머리돌을 스룹바벨 재단에 맡겨준 것이요. 예수의 심판의 권세를 스룹바벨 재단에 준 것이요. 네가 내 대신 하라고. 그러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새 힘을 주고 또 고쳐주고 또 그 건세를 주고 다림줄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8절에 서방사람은 두루돌고 해돋는 쪽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해돋는 쪽이 동방입니다. 동방. 그럼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이가 어디서 지음받았어요? 서방의 동방이요. 동방 에덴. 동방 에덴. 창세기 2장 동방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했다. 그래서 아담을 지었다. 근데 구약의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 민족인데 유다 12지파 중에도 넷째 유다가 동쪽에 항상 진을 치고 앞장서고 동방 역사를 우리 보여줬어요. 민수기 2장 3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서 이 안수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들고 갑니다. 근데 법궤는 레위 지파가 냈지만은 제일 동쪽에 진을 치면 유다의 진기라.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그럼 그것이 다시 연될 때에 종말도 유다 국가가 공산당 소련의 목을 잡는다. 그렇게 북진해서 하나님 인으로 공산당 정권을 뒤집어 풀듯이 마치 모세가 애굽을 뒤집어 엎듯이 요셉이가 꿈을 꾸고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보다 훨씬 전에 애굽 정부를 뒤집었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지금은 집합해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속에만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아주 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법으로, 예언이 법으로 쓰이면요, 흑암은 물러가고, 소련에 가서 소련 정부가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요나서와 똑같습니다. 요나가 하룻길 가면서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한다 했죠. 그 말 듣고 왕이 금식하는 거예요. 야, 40일 인생인데, 40일 지나 못 사는데, 지금 사는 게 뭐 재미있나? 40일 지나서 사는 사람 되면은 회개하자. 그래서 막 온 국가가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고, 짐승도 막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회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잘안 오면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못 깨닫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나갈 때, 가는 곳마다 회개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율법은 회개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회개가 없냐? 완전한 법인데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에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왜 보내느냐? 네가 당신이 가서 내 피를 민사 무조건 회개시키세요. 그래야 천국 가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에베소 1장이나 고린도 후서냐 보면은 성령에 있는 기업의 보증이라 했어요. 천국의 시민권은 여러분 주민등록 그 도장 찍혔지요. 밑에 이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하고 그 도장 없으면 가짜란 말이야. 그 우리 새 시대도 하나님 도장이 있어야 되지만은 천국에도 성신 도장을 가져야 천국 가지. 그 가룟자는 왜 천국 못 갑니까? 가룟자는 왜 천국 못 갑니까? 성신 도장이 없단 말이야. 예수 안 믿으니까 성신 오시겠나? 자살했지. 뭐 그저께 CTX인가 CBS인가 누가서 간증했다면 나못 봤는데 뭐 최진실이 지옥 가서 뭐 아이고 하고 그 복을 그 방송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해. 왜 그런 걸 하냐고. 그 이상해. 그 개인적으로 뭐 입신했다 뭐 지옥 가서 봤다 그 사실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집 가정 상처가 나잖아. 최진실이 최진실이 집 식구들 상처가 나잖아. 응? 또 어떤 그죠? 헬스장 가니까 목사님 저 노무현이가 지옥 갔대요. 누가 그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심판 때가 나올 테니까 그 미리 말하면 그집 가정이 상처 나잖아. 그치요? 혼자 알고 있어야 되지. 그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의 일은 앞으로 될 일은 총책임자요.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이 왜 하나님을 맡겼어? 누구한테 맡겨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도 집에 계실 때 아무나 일꾼 불러 쓰지요. 어? 병신 아니면 되지. 소망 움직이면 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병신도 된다기야. 고쳐 쓸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 예정이 창세전에 해놨다. 지금 한게 아니고 그 계획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력지 않아요. 마르게 3장 5절 쓰 하나님 변력, 우리는 변덕쟁이지. 변덕쟁이지. 하다마다 바뀌지. 어제 친구는 웃을지도. 어제 예보에 받아도 내일 또 니가 웃으라. 일단 변하지. 하나님 한번 친구상, 영원한 친구, 안 변한다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네가 나를 택했냐? 내가 너를 택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를 택했잖느냐? 내가 택했는데 잔소리냐고. 그래, 택해놓고는 끌고 가는 거더러 막약 싸우라고. 그 사도들 순교해야 망이다. 맞아 죽어야 망이다. 이번엔 때려 죽여야 망이다. 이번엔 밟아 죽여야 망이다. 그 밟아 죽으려면 발도 아주, 녹구들 신이 되고, 머리도 철장 것에 가져야 때려 죽이지, 물렁물렁한 거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께, 기독교 연합신문 봤더니요,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 제자 훈련 원장이야. 그 이름이,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기독교는 각감주다. 각감주가 뭔지 알아요? 개나, 가재나, 새우나, 이런 건 껍데기만 단단하잖아. 속을 꺾이면 물렁물렁하잖아, 물렁물렁하잖아. 그게 기독교는 탈만 써야지 속은 물렁하다는 거죠. 하는 말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게 했는데 율법은 다 잘라버리고, 믿음은 구원받았고, 믿음은 구원받은 목사들이 교회를 망신하다는 거야. 근데 물어보지. 그럼 당신은 믿음으로 속이 단단해지느냐?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천국도 기어 갔는데, 당신이 선악과 먹은 진인데, 믿음으로 당신이 변화가 되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계시록 주고, 예언을 주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속도 단단해지고 근육살 오르고 껍데기도 단단해지만 그렇잖아요. 속이 물렁하니까 영혼이 안 되니까 예수 공로 입고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자기 이름으로 단단하다면 예수 이름이 뭐 필요해요? 그렇게 요즘 성경을 보고 논하는 사람들이 눈이 사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으로 보고 종말론 보면요 다 풀려요. 인간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100% 부패요. 그 칼빈이가 5대 교리를 말할 때에 인간은 전체 부패라. 응?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적 진노 자식이다. 아담이 완전히 죽었다. 100%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살린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위정이 아니고 예정론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말에 14만 4천 만드는데 꽃밭이 아니에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 살아야 많이 찔려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시련이 유익이고 야곱을
에가서 3장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고생하는 걸 본심이 아니다 했어요. 왜요? 복주려고 시련지는 것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괴롭힙니까? 왜 아들 공부하나 공부하나 고시시험 합니까? 출세하라고. 세상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출세가 뭔데 왕건이 출세지 입 맞는 것이 그입 맞게 해서 하나님이 입 맞을 정도로 길러주는 것이죠. 길러 우리 자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14절에 유다의 지파는 수두라 수두 머리도 열두 지파 중에 가나안 치고들한테 제일 앞장섰다. 그 우리 한국이 우리 재단이 수레바벨 이니 제일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게 부상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가 막 쏘붙이면 앞에서만 화살 많이 갔잖아요. 그 산에 가보세요. 산꼭대기 나무는요, 요만해요. 바람이 하도 불어서. 백두산 갔더니 90년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 나무는요, 크질 않아요. 바람이 엄청 크고 추워서 나무가 작아요. 근데 잘 꺾어지잖아. 어떻게 야무지? 그 보고 알았어요. 아, 높은데, 추운 데는 나무가 안 자란다. 추워서. 그렇게 따뜻한 지방에는 나무가 잘 자란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고생이 많다. 많이 상한다. 그래서 사사들, 왕들 모두가 마귀 하살받고 상처나고 끌려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찾아와요 가서.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잘못했지 책임 주인한테 있는 거지. 찾아와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때 왕권 받으면 당신 무슨 공로요?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몇 번을. 그게 이제 훈장 받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상처받을 때가 상급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면류관의 보석이 많아지려면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싸워야 돼요. 싸우다 보면요, 상처도 많이 나요. 그, 입 맞는다는 것은 앉아서 맞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마의 3세력이 666을 괴롭힌다, 막 그렇게, 싸우려는 게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힘주시고, 끌고, 이 백마 부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14장에 다 갔어요. 한 명도 안 나고자 없고 다 갔어요. 갔죠? 여기 7장에 14선 나오죠? 그 숫자 그대로 가잖아요. 그 누가 책임져요? 대장이 책임지는 거지. 끌고 가는 거지. 그분이 그래서 철장을 받아놨다니까요. 이 역사, 이 가기 위해서. 사도들은 철장을 안 들어요. 예? 그게 두아들 교회가 21 사상 맞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말이야. 예수 피 믿고 구원 받았지. 근데 앞으로 재림주 난다려면은 내가 아버지가 받을 권세가 있어. 뭡니까? 철장 권세야. 근데 이기는 자 주는 이기는. 이세벨 사상 전쟁 이겨야 주지. 아니게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기록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고생하는 거예요. 난 47년 싸웠어요. 나 초창기는요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못 살아. 젊은 놈이 이렇게 못 살아. 그만둘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 그러면 안 됐네. 그걸 끌고 갔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큰 전쟁이요. 언제까지? 증거 마칠 때까지. 예? 그 사람들 볼 때는요 나보고 병신 이렇게. 그러다 우리 주변 사람도 쟤는 병신 이렇게. 그, 나 속으로, 당신 아니다. 내가, 다른 줄을 잡았다. 내가, 산에 갔다 확실히 증거를 받았다. 네가 나를, 바보로 해두는 바보, 네가 바보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요. 맨날 욕먹어요. 집에 가도요. 그, 욕안 먹으면, 오늘 이사, 오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하면 욕하는데, 잘못하면 욕하네요. 실제 체험합니다. 아, 용이 좀, 용이야. 용은 용이야. 용은 빈틈없어. 100%야. 그, 다른 사람은, 어떤 분 그랬더라. 야, 이혼했구려. 못 살아가지고 이혼 마음대로 하나 내가 결혼할 때 성경한 목사가 되고 있는데 성경한 목사 앞에서 서약한테 생각할 때 예예 말투가 제대로 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머리가 파뿌리 흰머리 되도록 같이 살겠으면 해야 예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그 아이 그 잘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신앙 양심상 이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도 이혼 100%도 되지 근데 못 해요. 왜? 이 하나님이 집을 지켜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집을 벗어 던지고 그냥 혼자 가요 못 가잖아요.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명에 따라서 사탄이가 덤벼들어. 응? 쫄병은 쫄병끼리 붙고, 중대장끼리 붙고, 대대장끼리 붙고, 난 용하고 싸우고, 우리 목소리 용하고 싸웠어요. 용이 보이는데요. 눈이 이만하대. 양쪽 눈이. 눈이 번들번들하대. 눈두고 봤는데, 입을 다 벌렸대. 그게 계시록 3장, 계시록 12장 3절이에요. 굵은 용이 입을 벌리고, 아예만 놈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 역사가 우리는 남았다는 거죠. 걱정도 없어요. 이미 여자 후손이 배면머리 깨놨으니까 결론은 3개에서 15절이요. 결론이 났다니까 무슨 그래서 계시록 시장에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72년도 이제 71년도 중공이 가입하고 다섯 나라 됐어요. 왜? 순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자 제일 처음에 다섯 나라 했는데 예표가 나올 때 되니까 중국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큰 나라가.
근데 술이 나올 때 또 다섯 날에 돼야 되거든. 오대 강구 때. 또 중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71년도에. 차, 이거, 저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다. 그래서 72년도 8월 7일에 이 목사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적 병력 같은 거예요. 따라오는 제자들이 왜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서 변화되고 개조받은 목사고 세임받은 목사고 왜 죽냐고 안 죽었다 잔다는 거예요. 정말 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라 상담 몰라서 성경 한 절 몰라가지고 8절 예표의 종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74년도 구의사 재단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대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75년도 아람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사 7장 8장 그렇죠. 아람 에브라임이 아수르 잡았죠. 애가 태어났어 순이 아빠 하기 전에 그 이사 8장이요. 아수르가 세 불 잡았잖아요.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열 불인데 작은 불이 흑초포가 세 불 뽑았다는 것을 그 소련의 정권이 지금 개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중공 북한이 법적으로 소련에 잡혀먹힌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예결된 것이지. 제일 처음에 다섯 개 유엔 창설 다섯 개 그다음에 49년도 중국이 나가니까 네 개 그다음에 이 목사는 58년 해석 받았다 내천사 때 그다음에 순이 나갈 때도 또 내천사 돼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거든. 그게 순이 나오게 해서 다섯 나라가 됐다가 71년도 중국이 들어왔다가 75년도 소련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북쪽으로는 지금 내천사다. 그 앞으로 하나 다 터지면 내천사 가면 4대 강국이 개성이 되지 다섯 천사한테 가면 안 되지. 그래 이 문제가요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71년도에 유엔에 가입했을 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계시록 7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받을 때는 내천사가 4대 강국이죠. 맞죠? 그래. 근데 지금 다섯 천사요. 중공이 들어왔으니까 어디가 설교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비밀 물어보세요. 알았다. 답을 안 주고 돌아갔었어.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럼 네가 답을 풀어라. 그렇게 중공이 들어왔다가 이사 7장이 딱 풀리니까 아람이 잡혀가는데 그래서 다섯 개에서 네 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일정이라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지구가 도는 것이요. 성경도 돌아갑니다. 구약에는 다이당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사가 기념붙다니까요. 다이당국에. 그래서 이사 구장에 다이세 위에 예수님도 나라 세운다고요. 그림자 위에 실물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다이세 집은 복잡해. 다이세 왕가는 복잡해. 귀신이 막 달라붙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뺏겨.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이세 왕기가 왜 귀하냐? 용기가 대단해. 골리앗 잡았다니까요. 하나 힘을 줘가지고. 사자를 잡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쓴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요. 뭐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아담 후손이요. 하나님이 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힘을 믿으시고 위대한 하나님 믿으시고 맡기고 내 주의 뜻대로 쓰세요. 인만 주세요. 그죠? 그 인을 맞으려면 인격이 장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예언서를 읽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 체험. 실제 고난 받고 실제 욕먹고 실제 부딪혀가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아물고 치료받고 올라가서 이제 타자 볶아서 이제 대장이 되는 거예요. 별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8장이 역사죠. 역사. 무슨 역사? 응? 아수르가 우리를 오면은 치료면은 날개를 펴서 죽인다. 그 날개가 37장 인만의 날개가 최장어세다. 18만이 죽는다.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마엘살 하사바스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벌써 끝났다. 그 75년도 오히려 승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는 이사 24장에 뒤집어 볼 때 14절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간들이 단체가 나와요. 41장 이전에 동방 사람을 하나님 보내요. 46장 11절에 동방 독수리 나가요. 예? 동방 역사. 그렇게 계시록 7장에 해뒀는 데서 하나님이 동방 역사인데 13만 4천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내가 입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게 이는 이제 전산을 반에 치는데 3년 1개월은 재단은 중앙체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0명 인터넷 교회나 다 해서 300명쯤 됐는데 그러면 13만 4천명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요. 그게 5개월에 모으는 거예요. 5개월에. 왜? 함축이가 5개월만 남으니까 우리가 나갈 수 없잖아요. 싸우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5개월만 싸우라고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그 함축이가 5개월이니까 우리 5개월에서 노아 방주가 수십 년 지었지만은 홍수는 5개월만 온다 이게 150년 물이 덮을 때 방주가 필요하지 물 없는데 방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크고 귀하지만은 다섯 달만 싸우라고 5개월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 인이 나와 있고 인의 재단 나와 있어도 함축이 안 오니까 숨어 있는 거죠 전통에 하살 후 사놨는데 원수가 안 오니까 안 쏘지요. 뭐 미국 같은 나라에는 전부 개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용으로. 그래서 수틀리면 총을 쏘니까 총이 사고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총을 쏘지 못합니다. 허가 나야 됩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그 총알이 있어도 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총을 줬어요.
그게 돼지가 많이 쏘지. 돼지 오기 전에 쏘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참아라. 끝까지 기다려라. 한라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쏘아. 그래서 구장에 유다로 활을 당겼는데 헬라고 그대로 쏘라는 거죠. 자, 사절에 내가 인맞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스라엘이 영적입니다. 왜 육적이 아니냐 하면요. 어제 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육적으로, 예수적인 유대인으로 보면 그게 세대주의인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잘라냈다.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라 본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 믿음 아론 자손이다. 헬라 사람은 로마 사람은 민족국의 차별 없다. 누구든지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세봤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기 이 나오는 이 지파 이름들은 구약의 이름을 빌려온 것 뿐이지 여기에 단이 빠졌어요. 반지파가. 근데 문하세가 들어갔다니거든. 요셉도 한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문하세거든. 아들도 들어갔다니 두 지파가. 아들 지파 들어갔다니. 그러면 그 대신에 다는 기계 독사 비행이라 애냈다니. 그렇게 영적이지. 육적이야 말이야.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임마진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팔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마진 자가 1만 2천이라.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다 짜놨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무슨 지파를 봐도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는 유다 지파를 확실해. 왜? 중앙지파 유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다고 다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딴 지파도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갓 지파입니다. 물어봤대요. 자, 이 목사는 자상하잖아요. 하나님, 나 무슨 지파요? 너는 중국의 악비 장군의 아들인데, 너는 갓 지파다. 그래서 강구했어요. 난 갓 지파입니다. 그 나는, 난 유다 지파입니다. 왜? 난 밖에서 유다는 수룩밥을 총독은 유다 지파니까, 틀레고는 유다 지파다. 그 여러분도 같이 있으니까 유다 지파죠. 선구자. 그 선구자 때문에 하나님 많습니다. 고난이 많, 가정마다 용이 괴롭힙니다. 용 있어요? 먼데서도 총을 쏜다니까요. 그러면 육체의 고통도 주고 또 정신적 고통도 주고 영적인 고통도 주고 그 예배도 방해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못하게 자꾸 마귀는 게으름이 재주 부리거든. 자꾸 게으르거든. 좀 쉬었다 하자. 몸도 성전이야. 아프면 안 되니 쉬어 쉬어 쉬어. 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일할 때는요 쉬지 말고 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하나님을 하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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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 쉬어 하거든. 막이 쪄져버렸다니까. 알아차리든가, 내 주변에 막이 꽉 찼다. 내 안에도 생각이 있다, 그죠? 자, 8절, 9절에, 2일 후에, 이런 묵시가 나타난 후에, 요한에게 또 다른 묵시가 나타났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을 유대로 만들잖아요. 이미 천국국에 각 나라 세계에 퍼졌잖아요. 민족국의 차별 없이. 그 각 나라에서,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어. 그 앞에는 셌죠. 1만 2천 명씩 13, 14.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왕권의 사명이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뒤에 나온다고요. 그 소련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흰 무리들이. 우리 마지막 코스가 소련이거든요. 물론 세계 다 나오지만은 소련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4개월 되면 소련 40일 기한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 한 칸 내리신 건요 찬송인데 구원하심이 보호자의 안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예수가 구원자지요. 모세가 구원자 아닙니다. 이만가 구원자 아닙니다. 문세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라 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요. 근데 왜 어린 양이 이만이가 되는 거야? 그 마귀는 별짓 다 합니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데 아멘이지. 반대하면 안 되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총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꼬집었거든요. 왕권 입은 자는 이미 영적 12지파가 나왔지만 흰옷 입은 사람 알고 싶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땅의 장로 요한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은 하늘로 가신 알겠지만 땅에서 모르겠어. 하니 그가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안 믿었단 말이요. 몰랐단 말이요. 근데 입맞은 종들이 외치고 나갈 때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동이 됐단 말이요. 그 회개한단 말이죠. 죄를 회개한단 말이요. 그렇게 옷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붉은 옷이 까만 옷이 예수 옷으로 흰 옷으로 바뀌어 입혔다. 그 속죄지 속죄. 흰 옷은 속죄입니다. 그 옷을 씻었다. 예수의 피에 씻었다. 그게 백성이죠. 왕은 씻어가지고 이게 왕인데 시키면 하면 백성입니다. 백성이 시키면 쉽죠. 모금하면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원수를 이겨야 왕이 되니까 한번 붙어보자. 세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 지금요. 사상전쟁에서. 예? 육자기하고 싸우고 사상전쟁. 말씀전쟁이란 말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은 초막입니다. 육체구원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알맹이를 보호하는 농창고, 예비처, 혹은 밀실 장막을 칩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육체입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살지만 육체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보십시오. 어린 양 한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어린 양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한국에 이렇게 가짜 예수가 50명, 30명 나와가지고 미혹하느냐 하면요. 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신천지에서요. 열심히 전투합니다. 건물 얻어서요. 사람 모아가지고 막 합숙하면서 막 종일 전투하고 가서 밥 먹고 잠자고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가면요. 가정의 부모가 찾아가면 안 내주는데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법에 고소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결집도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앉아줍니다. 마태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야 너 내 제자 되려고 열심히 받았지? 그럼 제자인데 잘 들어. 네 생각 버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와. 난 앉아주니까 내 십자가 무거워. 네 거 잊어. 그럼 예수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십자가요. 그 예수님 마태 26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가련자 보고 가련자가 예수를 잡아주려고 신호 짜가지고 입을 맞춰놉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들 간다. 뭡니까? 난 십자가 진다는 거지. 골고다 간다. 얼마나 골고다 아픈 고통스러워. 죽음인데 죽음인데 주님 가신 게 아니요. 주님 가신 게 골고다 안 되겠는데. 그런데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춰요. 형제여 친구야 빨리 가서 자살해 죽어라. 너는 세상 안 태어났으면 네게는 절번했다마는 날 위해서 네가 태어났지. 내가 서가라 12장에 11장에 30개 팔려가는 것을 네가 했잖느냐. 네가 분명히 장모한테 은 3개 받았지.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양심을 걸어가지고 성년에 집어던졌지. 화가 나서. 그래서 제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토기자 맞춰 샀지. 그래서 노술 조심하니까 장사 지냈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사도행전에 악의 일담마다 피 바치다. 피로 산 바치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져다의 돈도 노숙자들이 죽으면 갔다 공동묻이 삼았다는 것. 그 성경 한 1점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되려면요. 좀 울어야 됩니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고통받아야 됩니다. 심령 고통, 영적 고통, 육적 고통.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게 몇 개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면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실에 가서요. 외도만 쓰고 딱 나가면요. 종족들이 다 엎드려 지나거든요. 근데 종족도 왕권 멸해가지고 빌려 쓰고 나가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빌려줄 수가 없지요. 빌릴 수가 없지요. 자기 건 자기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내 멸과 맞는다는 것은 알았다. 그렇다면 인자가 기록된 데로 갔으니 가지도 어떻게 기록된 데로 가야 되지요. 그 예언서는 양식입니다. 그 읽고 이적인 게 아니고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취가. 그것이 세세 왕권을 받게 돼.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허송설 허비하지만요. 13, 14년은요, 그 시간이 금 같은 시간입니다. 새기면서 또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또 싸우면서 그것이 우에서 볼 때 장로님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보석이 박힌다, 그 말이죠. 그 말 좀 봅시다. 54장 생각합시다. 자, 승리계가 줄 서서 우리 앞에 큰 환난
일사오니 완전무장 주셔요 주셔야만 남은 자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흐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치에서 승리케 하소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역사 있사오니 권세 능력 주셔요 주셔야만 큰 역사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천사 가치에서 승리케 합소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축복 있사오니 복된 가정 주셔요 주셔야만 큰 축복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치에서 승리케 합소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영광 있사오니 참는 힘을 주셔요 주셔야만 큰 영광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승리계가 부르렵니다. 천군 천사 가치에서 승리케 합소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감사 현금 11조 적은 상시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만대를 정하셨고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시되 시련 가운데서만 끈을 내고 종족을 뽑아서 안식을 천년을 누리되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쫄병왕이 되고 5개월에 끝에 나오는 백성들은 흰무리가 되어서 에덴 동산 타지에 찾아 질서있게 아버지께서 통치하게 되나이다. 감사합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얼마나 피 흘리고 갔습니까? 애매하게 누명 쓰고 맞아 죽고 불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는 그 동고종이 되어서 사탄과 싸우다가 상처나고 또 범죄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이 다 걸맞아 싸우니 우리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져 싸우니 우리는 내 십자가만 족하면 되겠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행실적으로 율법을 다 범해버렸고 깨끗한 곳에 한 군데도 없고 온몸이 다 더러워졌지만 세일의 교훈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새길 말씀이 다 새겨지면 초막절에 하루에 원죄 보따리를 뽑아버리고 완전히 신창조로 예수님 몸같이 변화체가 되어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고 하늘에서 주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큰 전쟁, 고통의 전쟁, 시련의 전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내로 참아서 끝까지 참는 남은 종이 되어서 시온산에 서서 주님 함께 왕권을 이루도록 강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조건 상시 11조 감사금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신원의 건강을 주어서 새 시대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변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재단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